네. 들어와요. 앉아. 그동안 계속 묻고 싶었는데 먼저 와서 말해주길 바랬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니까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자리만 잘 지켰어도 이사장님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좀 더 일찍 발견했으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으셨을 거야. 죄송합니다. 근무지 이탈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이유가 뭐예요? 아, 진이 이사장님이 얘기 나누신다고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나갔다가 수간 호스님한테 전화 와서. 진성종 이사장님이 찾아왔었어? 네. 할 얘기가 뭐니? 아버지 마지막 모습 뵌 분이 이사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혹시 쓰러지시기 전에 뭐 전조 증상 같은 거 못 느끼셨어요? 그걸 느꼈다면 내가 내버려 두고 나왔겠니? 그날 저랑 같이 저녁 드실 때만 해도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혹시 뭐 이사장님하고 얘기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해서요. 별 얘기 안 했다. 두식이하고 나야 말 안 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아니더냐. 유관호사 말로는 뭐 기니 하실 얘기가 있다고 나가 있으라고 했다던데 일상적인 얘기하려고 나가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니? 두 분 사이에 병원 경영 관련해서 언쟁이 있었던 거 압니다. 그래서? 전 아버지 마지막에 행복했으면 합니다. 그게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자식으로서 갖는 바람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린 항상 언쟁을 해왔어. 그리고 화해했다. 이번 일도 그랬어. 이거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딱 한 장 남았어. 너희 엄마 대학교 2학년 때 찍은 거야. 나 만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찍은 건데 내가 자격지심이 많아서 망쳐버렸어. 이런 말 해봐야 너한테 좋은 소리 못 듣겠지만. 저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신경 쓰이세요? 제가 의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절 잘 대해줬을까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친하게 지내려고 했을까요? 넌 날 너무 나쁘게 생각해. 나 그 정도 인간 아니야. 널 생각해봐. 네가 아무리 날 부정해도 나하고 닮은 점이 있을 거야. 이거 국밥이야. 전번에 데려다 줬으니까 이번엔 쌤이 저 데려다 주세요. 기꺼이. 뭐야 그건?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쌤 드세요. 음식이 무슨 잘못이 있니? 너도 먹고 싶잖아. 음식하고 아버지는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난. 따로가 아직 안 돼요. 그래. 내가 다 먹을게. 갈까? 직업이 뭡니까? 전화번호만 딸랑 주고 자신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떳떳하다면 왜 밝히지 못하는 겁니까? 떳떳하지 못해서 밝히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가 신원을 밝히고 대화할 만한 상대가 되는지 아직 판단이 안 섰어요.
본원에서 본 것 같아요. 얼핏 지나쳤는데 계속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신원이 궁금한 이유는 뭔가요?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요. 홍지훈 교수님보단 제 대화 상대로 그쪽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국외병원 펠로우예요. 펠로우예요? 보드도 땄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같은 의사끼리? 네, 같은 의사끼리. 단순해서 좋겠네요. 나는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우리 집사람 제왕적에 잘못해서 몇 달 동안 고생했을 때 다 넘어갔어요. 의사니까, 실수가 뭔지 아니까.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의사관에 대해서 강요받을 이유 없고요. 그날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제가 결정해요. 그날 뭐 별다른 거 없었어요. 야, 이게 생각보다 이 부위가 넓네. 잘 비춰라 좀! 예. 그렇게 원장님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간호사들이 혈액백 들고 왔다 갔다 한 거는 우리 수술실이 아니라 다른 수술방에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날 그 시간에 우리 할머니 수술밖에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맞단 얘기네요. 떠봤어요. 자, 그래도 고무적이네요. 일단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다음엔 좀 더 진전된 얘기를 하죠, 우리.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그 말 안 했습니다. 섭섭할 뻔했다. 나도 너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거든. 내가 이제 마음이 약해서 오갈 데가 없다니까 며칠만 편의를 봐드리는 거예요. 혜정이 방에서 내가 며칠간 같이 잘 테니까. 혜정이나 저나 남자 집에 데리고 온 적 한 번도 없거든요. 혜정이다! 어떡해요? 숨어요! 나도 여자들만 사는 집은 처음 와본다. 순이 집에 왔나 보네. 그건 누구 신발이지? 남자 신발 같은데? 앉으세요. 저기 앉을까? 네.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아, 뭐 좀 갖고 나갈 거 있어서. 저 신발은 뭐야? 아, 그거 내가 액세서리로 모으려고. 뭐? 아, 요즘 남자 신발 신는 게 유행이라고. 아, 쌤! 언제 오셨어요? 온 지 꽤 됐는데 네가 전혀 관심 안 주더라. 아, 그랬나? 그랬다. 아, 뭐 집에 고장 나거나 힘 필요한 거 없어? 아니요, 선생님! 그런 건 없습니다. 야, 너 저번에 방에 전구 나갔다고 나한테 갈아달라 그랬잖아. 그래? 내가 해줄게. 아니요, 선생님! 제가 할게요. 뭐든 제가 하려고요, 이제부터. 전구도 갈고. 오늘 이상하다, 너. 그야, 오늘 선생님이 우리 집에 정식으로 이사 온 날이니까 그렇지. 엄마! 내가 너한테 인사를 왜 와? 그래, 네가 아랫사람인데 왜 인사를 와? 너! 혜정이! 이제 나보다 지용쌤이 더 좋다는 거지? 아니, 어떻게 네 앞에서 선생님 편을 그렇게 들 수가 있어? 나 찾지 마! 나 방에 들어갈 거야! 문 안 열어줄 거야! 쌤, 좀 놀다 가세요. 그래. 절대로! 절 찾으시면 안 돼요! 쟤건 왜 저래? 뭐 숨기고 싶은 게 아닐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맨 처음 너를 봤을 때 넌 불안한 아이 같았어. 수학 1등한 상으로 책 주세요. 너 왜? 그냥 요. 암튼 특이해. 사인해주세요. 응원 헛되지 않게 열심히 할게요.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네? 그럼요. 버리려다가 비싸서 안 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방은 처음인 것 같다. 가야겠다. 왜요? 아무래도 단둘이 방에 있는 것 좀 그래, 야해. 야해야 되었어요, 우리. 청출어람이다. 내가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잘할 수 있어. 까불지 마. 나 차까지 데려다 줘. 메이크업 꼭 해줘, 좋더라. 나 심대로 갈까? 나가시죠. 네. 네 몸이 숨겨진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왜? 혼자 갈게요. 뭘 잘했다고 유쌤이랑 같이 가요. 붙잡혀 들어오는 게 낫잖아. 응? 도망갔는데 아무도 안 찾아 혼자 오는 것보단. 빨리 따라와. 너 남다란 자 어때? 네, 뇌실 크기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두통이나 구토도 거의 없어요. 네, 오늘 퇴원한대요. 네, 방송 출연해서 병원비도 잘 해결됐대요. 잘 됐네. 넌? 어딜 봐? 정신 좀 차려라 좀! 아, 일이 너무 많아요. 중대 잡아와야 돼요. 일주일 넘었어요. 아, 이러면 본인도 제 발로 들어오기 민망해요. 아, 대체 얘는 어디 있는 거니? 뭐 친한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봤는데 뭐 없다는데요 뭐. 그러니까 아주 음흉한 놈이야 침이라고. 아니 저런 애가 왜 신경외과 들어왔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전형적인 신경외과 사이코였던 거지. 서전? 서전이 되긴 되겠어. 그게 칭찬입니까? 아 그럼 욕이겠습니까? 아 형! 어! 준비야! 얘 좀 빡세게 굴려. 도망갈 힘도 없게. 네, 선생님! 안 준대! 네! 너 빨리 이주영한테 드레싱 안 해? 네! 준대, 준대, 안 준대! 네! 옷 안 갈아입어? 아! 흰가운 그리웠지? 감사합니다. 잘해라, 좀. 네.
뚱지가 좋아졌네. 네, 좋아졌어. 앞으로 그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국일병원에서 채용 비리마저 터져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국일병원 행정부장 김모 씨와 격리부장 이모 씨는 10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직원 공채에서 채용 면접 문제와 모범 답안을 미리 빼돌린 뒤 자신들의 딸을 채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탈세 의혹에 이어 채용 비리마저 불거지자 대체 이게 뭐냐? 채용 비리가 뭐야? 왜 나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진짜 해먹었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개자식들!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태평이어서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병원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는데 대책을 내놔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부장이랑 격리부장 거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랐어요. 채용된 사원도 자르세요. 그래야 병원하고 상관없는 개인 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번 일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단 말입니다. 아, 이놈의 자식들. 아니, 대책을 내놓으라는데 왜 딴소리예요? 마무리를 해야 대책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홍보팀장님 오셨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일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하잖아. 방송까지 타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보도자료 뿌리세요. 관련된 사람들 전부 해고시켰고 개인 비리를 감동 못한 점 사죄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뭐 할 거야? 뭐 병원 이미지 좋게 만들 사업 없어? SBC 포커스 피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신경외과 유혜정 선생님을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유혜정 선생님이 웹툰 주인공 모델이랍니다. 불우한 과거를 딛고 의사가 됐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면서. 그거 좋네. 유혜정? 유혜정이라면 그때 그 펠로? 맞습니다. 잘 됐네. 어? 그 펠로 나랑 맞는 것 같아. 추진시켜. 근데 본인이 싫다고 했다는데요. 까라면 까야지. 뭐 책임지고 성사시키세요. 본인이 데려다 쓸 거 아닙니까, 그 펠로? 유혜정입니다. 원장님 비서실입니다. 원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병원에 근무하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사원 융통성이 없고 고지곳대로라 이 사회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 그 둘이 동갑인 것 같은데 좋은 친구로 지내봐. 아 참, 그 홍보팀에서 얘기 들었어요. 유혜정 선생 SBC 포커스 피플에서 취재 나온다고 들었는데 잘해봐요. 그건 이미 고사했습니다. 저한테 맞지 않아서. 맞지 않은 게 어딨어. 병원이 위기일 땐 모두 힘을 합해야지. 우리 서울 같으면 할 텐데 서울 해당이 안 되니까 못하지. 난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난 젊은 친구들이 좋아. 나 이렇게 살아. 나도 뭐든 쉽게 얻진 않아. 오늘 수술 있나? 하고 왔어요. 홍지훈 교수님 수술어 씨. 실은 내가 원장님한테 계속 압력을 받고 있어요. 유 선생 방송 출연 병원 홍보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고. 아. 많이 어려운 일인가? 과장님 말씀이면 할게요. 제가 호불호가 좀 강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 뭐야? 너무 간단한데, 이거? 이렇게 쉬운 사람이었나, 유 선생? 네, 이렇게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포커스 피플 PD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피플 김도진입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중대 때문에 진짜 죽겠습니다. 수고해. 자, 앉으시죠. 그 말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선생님 공간이신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제가 신경외과 의사가 된 건 할머니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제가 말썽쟁이였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꿈이라도 야무지게 가져야 된다고. 차 드세요. 유혜정 선생님은 정의감도 강하고 싸움도 완전 잘해요. 완전 걸크러쉬. 참고로 저희 국일병원은 유혜정 쌤뿐만 아니라 최고의 의사들이 일하는 최고의 병원이에요. 최고! 우린 모두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불우한 과거라도 현재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신경외과 의사 유혜정, 그녀가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쌤! 병원에서 되게 좋아하겠어요, 홍보용으로.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 아니, 화면도 너무 잘 받아요. 역시 얼굴이 작아서. 그치? 나 화면 되게 잘 받지? 아니요, 그쪽 말고 이쪽. 할머니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제가 말썽쟁이였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꿈이라도 야무지게 가져야 된다고. 차트 주세요. 최선을 다해도 사람이 죽으면 부끄러워해야죠. 최선을 다하면 용서가 되나요? 만약 네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낸다면 뭐 그때 네 식으로 벌 받아 마. 네. 유 선생, 앉아. 바쁜가? 네, 조금. 무슨 일이신지 자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저번 주에 부르고 두 번째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렇게 뭐 빠르게 느껴지나? 하실 말씀이 뭔가요? 너무 특별히 할 말은 없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한 번씩 불러서 차 마시면서 경각심 가지려고. 나이 들면 그 뭐 나이브해지는 경향이 있거든. 전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응급실 콜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일 봐. 아, 우리 서우 어떻게 하고 있어? 그건 저한테 하실 질문이 아니라 직접 연락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 방송에 나왔던 친구군. 잘 봤어. 말씀 나누세요. 쟤 괜찮더라. 방송 나가고 친구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다. 병원 홍보에 많이 활용해봐. 아, 그것 때문에 자르고 싶은데 못 자르잖아요. 왜 잘러? 아, 그런 게 있어요. 지용이, 오늘 투자 계약하는 날 아니야? 그럴 거예요. 뭐 그걸로 뭘 해버리고 하겠지만 그게 뭐 되겠어요? 이따가 보면 알겠죠.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선빵 잘 맞았습니다. 역시 존스 호킨스 출신답게 한방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변호하겠다는 화도 열어주신 원장님 덕분입니다. 기어이 병원 내 복지제도 확대해보겠다는 거예요? 흐모 이사회에서 알아서 하겠죠. 자신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배웠습니다. 대체 뭐가 불만이야? 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아빠야 말로 아빠 말대로 죽어라 일만 하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오늘 이사회에서 홍지영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어떻게 엿먹였는 줄 알아? 내가 너한테 홍지영이하고 친해두란 얘기했지. 뭐한 거야? 홍지영이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나한테 귀뜸해줬어야지. 제가 아빠 스파이 노릇이나 하려고 의사된 줄 아세요? 뭐? 저도 꿈이 있다고요. 신경외과 서전으로. 누가 뭐래? 누가 네 꿈 갖고 뭐라고 했어? 전 아빠 기대나 충족시켜주려고 태어난 아바타가 아니에요. 너 그게 아빠한테 할 소리야? 누구보다 널 사랑하고 지지하는 아빠한테? 나도 아빠 사랑해. 그러니까 이만큼 참은 거잖아. 네가 뭘 참아? 유혜정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서우는 융통성이 없어서 고지고대로라.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고요? 사실이잖아.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사실대로 말해요? 아빠가 못 간 대학 난 갔고, 아빠가 못 가진 외모도 난 가졌고, 아빠가 못 가진... 네가 가진 거 다 내가 준 거야. 네가 혜정이라 내가 가진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해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빠는 할아버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전 공부라도 잘했어요. 미안해.
그러니까 뭐, 왜? 아우 깜짝이야. 놀라셨어요? 좀 얘기도 안 하고. 얘기하고 와야 돼요? 어째 좀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다. 앉아. 왜 말 안 했어요? 이사회 가신다고. 제가 경준이한테 들어야 되겠어요? 와. 무섭죠? 좀. 비타민 D는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우리처럼 햇빛 못 보고 수술방에 같이 사는 사람들. 너 뭐하니 지금? 걱정돼요. 아플까 봐. 오늘 퇴근 같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선약 있어. 알았어. 태우 선생님하고 투자권으로 식사하기로 했어. 합격? 네, 합격. 아, 나 왜 이러는 걸까요? 나노로 체크하고 싶어요. 질리겠죠, 저한테? 안 질려. 괜찮아, 나노로 계속 체크해. 뭐야 또 이거? 드세요, 비타민C. 나 이런 거 싫어해. 애 같아. 안 돼요. 건강. 괜찮은데, 으에. 받으세요. 예. 우와. 전 만들진 않고 갈아왔어요. 수박주스. 네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 음식하면 어떤 맛 날지 궁금하다고. 그렇잖아도 요즘 음식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 선생님 해드리고 싶어서요. 마음이 통했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선생님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한 거. 오늘 뭐 하니? 응급실 콜 없음 방에서 논문 쓸 거예요. 내가 장담하는데 너 오늘 논문 많이 못 쓴다. 미용. 안 돼요, 안 돼요. 맛있겠다. 뭐? 네. 됐어?